안녕하세요. 지오스토리 TV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강아지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 1편 재밌게 보셨나요?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눌러주시면 1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2편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온수 수영장을 소개합니다. 재미있게 물놀이를 하고 나서 이젠 목욕을 할 거예요. 크리스, 그렇게 잘 깨끗하게 씻어야 앞으로 더 멋진 상남자 강아지가 되는 거야. 알았지? 지오스파에 오신 우리 댕댕이 손님들 환영합니다. 너희는 확실히 관리받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죠? 우리 막내 강아지 마스까지 목욕과 드라이 완료.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봅시다. 고고고. 메리 크리스마스. 역시 여행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게 바베큐죠. 그리고 이날 처음으로 저희 채널 유튜브 생방송을 했습니다. 시청하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이 뭐 달려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는 거, 그게 바로 행복 아니겠어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맞아요. 이게 목살이에요. 물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에게도 특별식을 해주었어요. 닭가슴살과 브로콜리의 조합. 돌아 돌아 옳지 돌아 옳지 더 돌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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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부드럽겠다. 하루 종일 너무 재밌게 놀아서인지 너무 맛있게 먹죠? 메리야, 오늘 하루 어땠니? 좋은 추억이었길 바래. 메리 크리스마스. 완전 꿀잠을 자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꼭 조식을 먹어야 돼요. 강추. 물론 애견 펜션답게 메리 크리스마스에게도 조식이 주어졌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식사를 마쳤으니 양치질을 해야겠죠? 요즘 저희 아이들이 너무 사랑하는 견사돌로 양치질을 할 거예요.
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가기 전에 아이들 차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더 놀게 해줘야 해요. 그리고 포토 타임이 꼭 있어야겠죠? 요즘 사진을 찍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펜션 사장님과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출발 전에 조금 산책을 조금 더 해줍니다. 이래야 차에서 완전 보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2020년 우리 가족의 첫 여행을 마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